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이회찬이란 인물, 이회찬의 인물이 2017년부터 이제 좌파 장기 집권 이런 논리를 폈죠. 뭐 아마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 전모에 대한 부분을 이회찬 씨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이 부분 선거 부정 문제를 누가 어떻게 주도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법한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회찬 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과 2018년을 전후해가지고 이회찬 발 20년 장기 집권, 40년 장기 집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다 그 뒷배경이 있는 거죠. 2017년 대선에서 이제 선거 부정을 하고 2018년에 확실히 뭡니까? 압승을 거둔 이후에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이 방식대로 쭉 나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몇십 년을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가장 명실상부한 중심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회찬 씨인 겁니다. 이번에도 참 이렇게 비밀 방종을 했네요. 비밀 방종을 했는데 중국을 다녀온 겁니다. 한참 민감한 중국 대사의 발언 때문에 한중 사이에 이렇게 좀 언어가 거칠어질 때 그때 이회찬 씨가 근데 이 방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왕이 본인이 친하게 지내는 왕이 이번에 다시 외교부장에 오른 왕이하고 만나겠다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런 데서 다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이해찬 씨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국의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전편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한국인들 내부에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일가의 영하를 꾀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국은 뭡니까?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저한테는 신기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한국사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중국의 줄을 대가지고 일족들의 영화를 꾀하는 일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번에는 더 막강하죠. 왜냐하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재명과 싱하이민 중국 전 대사 사이에 파문이 일어난 직후에 이해찬이 비밀리에 방중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중한 길에 뭘 하려고 했는 거 아니까 왕위를 만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왕위를 만나려고 한 일에 대해서 그 측근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는 왕위를 만나려고 이해찬이 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2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이야기하는 이회찬인데 보시게 되면 6월 중순에 싱하이민 주한대사의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파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측 인사들과의 회동을 위해 비밀리에 방중을 강행했다. 최근 중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야당인 민주당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하얼빈과 다렌을 다녀왔고 6박 7일 일정으로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그 측근이 전하는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방중당에 속한 한 인사는 문화일보와 통화해서 애초 중국 초청으로 하얼빈 다렌뿐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도 방문할 계획이었다. 중국 측 당서기와 시장 등이 방중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해찬 상임고문이 개인적으로 친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접촉하니
중앙정부에서 미국 성질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만남이 불발됐다. 방중당의 한 인사는 싱하이민 사태 이후에 중국 측의 회동 거부로 이해찬 상임고문 일행과 여행 일정만 소화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없습니다. 중국에 항상 손을 대가지고 줄을 대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 지금 선거 사기를 통해가지고 7번이나 뭐죠?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킨 특정 정치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대한민국을 집어넣는 겁니다. 저는 뭐 딴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중국에게 여러분들 이익을 약속받고 친중국가로 그냥 나라를 끌고 가는 겁니다. 좀 과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 재미나기보다도 좀 어폐가 있네요. 야,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따로 없네. 이렇게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 제가 좀 아는 한 분이 여성분이 남편분이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부인이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미국인 두 사람 두 부부가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부는 내가 여러분들 아는 그 부부하고 달리 한 분은 남자분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은퇴한 외교관입니다. 그런데 그 은퇴한 외교관이 한국에 아주 능통하고 한국 대사 미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오래 근무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일본의 여러분들 그 뭐죠? 온천을 방문했는데 온천에서 이제 키가 좀 조금 이렇게 작은 좀 나이 같은 일본인들이 다 환영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손도 흔들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직 미국 대사관이 자기 와이프하고 동행하는 또 여러분들 한국 여성분한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몇 년 안 가면은 너희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 그분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조상이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그런데 똑같은 일이 너희 나라가 또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교관 부인, 외교관을 지냈던 그 부인은 이제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없고 그 옆에 있는 한국 여성분이 신랑이 미국인이지만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너무나 기분이 언짢았는데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미국 한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오래 고위직으로 오래 근무했고 한국에 아주 능숙하고 한국 부인을 두신 퇴직한 외교관이 훤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문제를.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똑같은 일이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거다. 그런데 그 전직 외교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워싱턴 DC에 한국 문제를 아는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여러분들 이 노예한 외교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에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일반 국민들도 체제가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똑같은 일이 너희들 같은 민족 가운데서 중국에 팔아먹는 놈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직 미국 대사관이 그냥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냉정하게. 미국 사람들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키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문제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갔던. 그렇지만 그 여성분은 굉장히 상처를 아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찬의 비밀 방중. 친한 왕이하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만나려고 했더만 미국 신경 건드릴 거 없다. 그 사람들 걱정 안 할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냥 장악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 하는 꼬라지, 검찰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하는 보이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정치 권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원래 젊은 날부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 이익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게 스테이크가 걸린 게 없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 한 자리 할 것 같으면 뭐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둘러서 이야기하고 뭐 잘한다 잘한다 지하자 지하자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다라 너희다라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또 팔아먹을 거다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그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저는 하나도 안 놀랬습니다. 그 양반이 전직 여러분들 주미 대사관에 근무한 외교관이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 전직 외교관 생각만 그렇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예. 워싱턴 DC에서 노회하게 오랜 기간 동북아시아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그럼 사적인 자리였으니까. 예. 두 부부가 여행길에 그냥 적흥적으로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가 그렇게 그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나라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예? 신체도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강골하고 잘생겼고 재능도 있고 그렇지만 너희 조상들이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그 키가 졸망졸망한 일본인들이 나와 환영하니까 꼭 같은 짓을 중국에 할 거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이 이야기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서 너무나 불편하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진실인 겁니다. 그 사람들 선거 왜 만지겠습니까? 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돈이 권력이 돈이잖아요. 뭐든 빼앗을 수가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버튼만 잘 누르면 뭡니까? 전체를 다 걷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그것을 막을 길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여러분들 고급 정보를 접하고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보험을 다 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식들 세대도 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자, 여러분 뭐 언창께 느끼신 분도 계시지만 뭐 어디에서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사심 없이 그냥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은 참 이게 지난 2022년도 11월 달에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대한 그런 분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책이 처음에 낼 때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었죠.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글이 나오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뭐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숫자로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한 거니까. 많이 확산돼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